오이를 많이 사왔네? 소박이. 아, 오이소박이 만들려고? 오이소박이 맛있지? 열무김치가 떨어졌어, 이제? 이제 떨어져가. 부추에 그 억센 부분을 잘라낸다고? 거기는 안 써? 도마에다 해야지. 여기다 잘라버려. 부추의 부드러운 부분만 쓰는구나. 이제 오이랑 야채를 다 씻어야지. 부추랑 다 씻어야지. 양파, 당근, 청양고추도 들어가는구나. 부추를 깨끗이 씻어줘. 깨끗이 씻어야지. 부추가 아주 싱싱하네. 굵은 소금으로 씻겨줘야 돼, 이렇게. 거친 부분을 소금으로 비벼가면서 이걸 이렇게 소금으로 비벼줘야지. 절일 때도 풋내 안 나고 이게 아삭아삭해. 깨끗이 닦이기도 하고. 쓴 뒤는 잘라줘야지. 꼭지. 그리고 여기 하고. 그렇게 반을 자르고. 아, 네 등분해? 네 등. 오이가 커. 오이가 큰 오이야. 그렇게 양쪽으로 쪼개주고. 끝까지 쪼개지 말고. 그래야 이 속을 박지. 통으로. 그거는 이제 자르지 않고 길게. 먹을 때 자르게. 가위로 딱딱 잘라요. 그렇게 칼집을 내서 양념 넣을 자리만 만들고. 이렇게. 이렇게 양념하면 딱 벌어져. 다 자르고 칼집을 넣었네? 그래서 이제 절여. 이렇게 여기다 소금을 넣어줘. 벌린 다음에? 그러면 이게 절여질 동안에 양념 만들면 돼. 그렇게 소금을 일일이 넣어주는구나. 소금을 넣어주면 이렇게 벌어져. 속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. 속을 만들었어. 절여지면. 몇 분이나 절여줘? 한 30분 그래도 절여야지. 그렇게 긴 것도 틈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절여주고. 이렇게. 이제 소금을 다 뿌렸네. 이거 절여질 동안에 속 만들어야지. 이걸 이를 옮기면서 뒤집어야지. 요 다라에다 속 만들게. 잘 섞이라고 뒤집어줘. 거기다 부어놓고. 이거 썰어야지. 길이를 속 넣을 만큼. 잘게 써네. 양파도 썰고. 여기를 다 잘라버리지 말고. 그렇게 한꺼번에 자르게. 칼집을 넣어서. 이렇게 잘라야 돼. 잘게. 잘게. 당근도 잘게 썰어. 청양고추도 썰어야지. 좀 매워름해야지. 매콤하게. 그렇게 쪼개서 잘게 썰어.
잘게 잘라주고. 이제 다 잘랐어. 속은 다 잘랐네? 응. 그거 갈아서 넣어야지. 그거 뭐야? 새우젓. 육젓. 육젓 넣고, 또 매실 넣고. 매실청. 또 멸치 액젓 넣고. 멸치 액젓을 넣어. 그리고 밥 넣고. 오이가 쓰니까 밥을 좀 많이 넣었어. 액젓을 조금 더 넣어. 절반 정도. 그래서 갈아야지. 갈아졌네? 이제 부어. 그렇게 양념을 잘 넣어주고. 어머, 여기 묻지도 않고 좋네. 고춧가루를 넣어. 넣어.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많이 들어가네. 여덟 개, 아홉 개. 이제 이리 가지고 버물러 봐야지. 열 스푼 넣었네. 마늘 넣고. 마늘 두 스푼을 넣어야지. 많이 퍼서 두 스푼. 이렇게. 후추가 들어가서 이것만 넣어도 돼. 위에 비벼보고. 고춧가루가 덜 들어갔으면 더 넣으면 돼. 그렇지. 너무 묽으면 색깔이. 근데 국물이 하나도 안 생기네. 아, 이거 이걸 이따가 생겨 다. 아, 저절로. 그럼 이제 오이에서도 물이 많이 나오니까 헐렁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. 이게 물이 생겨. 고춧가루 더 넣어. 하나 넣고. 두 개, 세 개 넣어야. 세 스푼 더 넣어. 이제 다 들어갔어. 이렇게 곱게 담아야지. 좀 빨개지게. 이제 색깔이 적당한 것 같아. 적당해. 간은 안 봐도 될까? 안 봐도 돼. 담아가지고. 딱 맞아? 내가 딱 맞게 넣으니까. 간 한번 보고. 아주 맛있어. 간이 딱 맞는 것 같아? 근데 이거 30분 지났는데 좀 더 절여야 돼? 더 절여야지. 소금이 안 녹았네? 소금이 안 녹았어. 깨를 넣어? 네, 깨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국산 깨거든? 또 사왔어? 깨를 많이 넣네. 됐어. 맛있지? 봐, 숨 죽잖아요. 금방 숨이 죽네. 아, 그렇게 막 섞어줘. 그러면 소금이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다 받치. 바구니에다가. 이제 다 절여진 거야? 물기를 빼? 빼야지. 물기가 좀 빠져야지. 소금물이. 소금이 덜 녹았어. 저 밑에 소금이 아직 안 녹았네. 이거 다 녹도록 하면 짜지. 짜. 그러니까 이 속에 다 간이 돼 있으니까. 어느 정도 속 넣을 정도만 되면 이제. 이게 씻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구니에 짠기를 빼줘. 물기를. 더 아삭아삭해 오이가. 아, 물기를 꼭 짜주면. 이렇게 이제 담아. 그렇게 이제 절여지니까 잘 벌어지는구나, 틈새가. 이렇게 속을 넣고 좀 묻혀주고. 이거 맨 밑에다 깔면 나중에. 야, 이렇게 버려있잖아. 이렇게 긴 건 밑에다 먼저 깔아줬구나. 맨 밑에 깔아놓으면 이게 맛있어. 뚝뚝 잘라서 먹고. 그렇게 길게 하는 게 더 쉽네. 쉽지. 금방 담으면 이건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. 조그만 건 하나하나 더 귀찮네. 귀찮지. 그렇게 속을 잘 넣어주고.
한 번이라도 눌러준 게 이게 뚜껑 짜준 게 국물이 안 나와도 짤그짤그대. 씹으면 아삭아삭. 그렇게 꾹 한번 짜주면 한참 먹겠네. 양이 많아. 와, 다 담았다. 뭐 많지 않네. 그래도 이 정도 많지. 어디서 생기가 이렇게 큰 통에다. 아, 그래. 실컷 먹겠네. 실컷 먹겠네. 맛있게 보인다. 이 며칠 있다 먹어야 맛있지. 그냥 센 것부터 먹는 거야 이거는. 그래? 그럼 저녁부터. 그럼 한 접시 퍼놔야 되겠다. 이따 이제 여기서 놔뒀다. 저녁 먹을 때. 바로 먹어도 맛있어. 그럼. 이거. 아삭아삭. 생으로도 먹으니까 하기야. 아삭아삭 먹으면 맛있지. 맛있어. 맛있어? 너 지금 먹어? 아니, 이따 먹을게.